우리가 백핸드 타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립이 정확해야 됩니다. 백핸드 타법에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립인데, 그립에 대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포핸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막대기를 잡듯이 잡아도 공에 대한 힘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지만, 이 백핸드는 이 막대기 잡듯이 잡았다가는 힘에 대한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은 특히나 이제 힘에 있어서는 이제 포핸드보다 약하고 정교함으로 공을 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정교함은 이 그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립도 백이라고 해서 이게 단순하게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타법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정확하게 놔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푸시, 백핸드 푸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백핸드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그냥 단순하게 넓은 헤드가 헤드가 있는 면에 그대로 내려갔을 때 그 그립 부분에 보면은 넓은 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백핸드로 친다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거기만 댄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푸시를 하는데 몸 쪽에 있는 공을 우리가 푸시할 때는 이 백핸드를 잡더라도 정면으로 다야 될 때가 있고, 엄지손가락을 2분의 1로 나눠서 우측면 위주로 해서 닿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모서리 면에 닿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몸쪽 근처에서 푸시를 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2분의 1 부분이 닿는다고 그러면 이 그립이 정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손목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그 화투장에 화투패 잡듯이 이렇게 잡는다고, 이런 상황에서 라켓을 잡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공을 때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타법을 구사할 때는 우리가 몸 근처에 있을 때, 그럴 때 엄지손가락의 정면이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엄지손가락의 다른 부분이 닿는다고 그러면 이게 손목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실 거는, 이 몸쪽 근접해 있는 그 백핸드 타법을 구사하실 때는 이 엄지손가락의 정면에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하시고, 몸쪽에서 멀리 있을 때는 엄지손가락의 2분의 1에서 우측, 내가 서 있는 내 쪽에서 봤을 때 우측 부분이 달 수 있도록 닿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드라이브 같이 멀리 있는 공, 근접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공을 칠 때 우리가 손목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백핸드 드롭 크리어 스매시 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의 정면이 닿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의 2분의 1 지점이 닿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은 2분의 1 지점이 닿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공이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칠 때 2분의 1 지점이 닿았을 때는 잘못 치게 되면 스윙이 이렇게 빗나가는 스윙이 나와요. 빗나가는 스윙. 자, 스윙을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를 잡고 2분의 1 지점, 엄지손가락의 2분의 1 지점이 그립 부분에 넓은 면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2분의 1 닿게끔 이렇게 잡았거든요. 2분의 1 닿게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푸시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은, 몸쪽에서 멀리 있는 공을 칠 때는 이런 그 그립 방법이 최적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드롭 크리어 스매시, 이게 백핸드 오버헤드 스윙을 하기 위한 동작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측면, 엄지손가락이 2분의 1 지점이 단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는 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갔을 때 제가 이제 서 있는 위치에서 공을 보낸다고 그러면 이쪽 방향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을 보내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윙을 할 때 손목을 인위적으로 틀지 않으면 이렇게 헤드가 정면으로 못 보고 약간 틀어져서 가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을 깎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엄지손가락의 2분의 1 지점이 닿은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는 인위적으로 손목을 제껴줘야 돼요. 이렇게 제껴서 라켓의 헤드의 방향을 정면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그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쳐도 정타가 안 맞고 측면,
이 공이 깎여서 맞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이 손목의 각도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못 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깎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쪽으로 제가 잠깐 틀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면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엄손가락이 2분의 1점을 헤드 손잡이 부분에 댔을 때 스윙을 할 때는 자연스러운 동작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면은 이 헤드 면의 면은요 지금 정면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공을 칠 때는 이렇게 틀어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우리가 백핸드 오버헤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손목을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손목을 틀어서 면이 정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 백핸드 탑업, 백핸드 드롭 클리어 스매시가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립을 잡고 정확하게 잡고 헤드가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탑법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립 방법이 엄손가락의 2분의 1 지점이 손잡이 부분에 닿긴 하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손목을 틀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고 잡은 그대로 친다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모서리 우리가 백핸드 드롭 클리어 스매시를 할 때 넓은 쪽에 엄손가락이 닿을 수도 있지만 모서리 면에 닿고서도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모서리 면에 닿았을 때는 인위적으로 헤드의 각도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쳐도 정면이 나온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실 거는 모서리에 엄손가락이 닿아줘야 되는데 이 면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께 그립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면을 보게 되면 이게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고 그 앞 양 옆으로 모서리 면이 있거든요. 이 모서리 면에 엄손가락이 닿아줘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좁은 면에 엄손가락이 닿으니까 전혀 다른 답법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서리 면에 안 닿고 좁은 면에 엄손가락이 닿게 되면 라켓이 빠져요. 이 라켓이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정말 힘이 좋다라고는 문제가 없지만 이 모서리 면 쪽에 최소한 닿아줘야 공이 맞았을 때 이게 라켓이 빠지지 않는 그 다음에 힘을 100% 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립을 잡으실 때 백핸드 드롭 클리어 스매시 하실 때는 2분의 1 지점 손가락의 2분의 1 우측으로 2분의 1 지점이 이 부위가 넓은 쪽에 닿을 수 있도록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틀고 면을 정면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엄손가락이 모서리 면 쪽에 닿아서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공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라켓 헤드 부분의 각도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다만 어느 부분이 나한테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강에 보면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 그 다음에 백핸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그거는 그 파트에서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여드릴 때는 모서리 면 쪽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때는 모서리 면 쪽에 엄손가락을 대고서 드롭 클리어 스매시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립을 이제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백핸드 오버헤드 스윙을 하실 때는 스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오버헤드 스윙이 아니고 드라이브 스윙 같다 그러면 이 뻗는 스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목이 뻗어 나가는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오버헤드 스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스윙 이런 스윙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스윙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제가 지금 라켓을 들었을 때 이런 스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몸에서 멀리 있을 때는 이게 맞고 몸에서 멀리 있을 때는 팔이 뻗어지지만 근접해 있을 때는 이런 대체적으로 문고리를 돌리는 스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손목을 꺾어서
드롭, 스매시 혹은 클리어, 위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타법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단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스윙을 하실 때 손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자연스럽고 강하게 가지려면 그 느낌을 강하게 가지려고 그러면 엄손가락의 2분의 1 부분을 잡고서 넓은 쪽에 백핸드 그립을 잡을 때 엄손가락의 2분의 1 지점을 잡고 돌렸을 때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손목을 돌릴 때는 이렇게 돌릴 때는 가장 좋은데 모서리 면을 잡았을 때는 상당히 손목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손목을 활용하는데 그거는 이 엄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돼야 이렇게 돌리기가 좋은데 이렇게 엄손가락이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목을 틀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엄손가락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손목을 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스윙할 때도 느낌 자체가 뻣뻣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은 이미 엄손가락을 가지고서 모서리 쪽을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잡는 백핸드 그립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 쪽이나 아니면은 엄손가락이 2분의 1점이 넓은 쪽에 대놓고 공을 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험을 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편한지 여러분들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섬세한 거를 칠 때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요하는 거 드롭은 섬세함을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클리어나 스매시는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백핸드 타법인데 그럴 때 엄손가락의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정도의 그립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스윙을 가지고서 드롭 클리어 스매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